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. 개그맨 기자 황영진입니다. 송가인 노래만 불렀습니다. 최근 MC몽 새 앨범에 피처링을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 송가인 측은 단지 각별한 국악사랑이었고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. 그리고 송가인 새 앨범에 MC몽이 세 곡을 주었지만 컨셉이 맞지 않아서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송가인이 뭔 죄냐고요? 부탁해서 거절을 못했지 그냥 노래로만 들어주세요. 속이 다 뻥 뚫리던데? 노래 내용 들어봐요. 야단치고 정신 차려한 내용. 가인인 진짜 천부적인 실력자네요. 별로 없던 안티를 수백만 만드네. 진짜 소속사 일 1도 못하네. 절대 재계약하지 마라. 나중에 스티브유 콘서트하면 게스트에 세울 놈들이다. 그냥 노래만 들으면 안 될까요? 송가인 노래만 들으면 너무 좋네요. 송가인은 대한민국 탑이다. 댓글이 저리 많이 달리니 다들 송가인한테 관심이 많구나. MC몽 자기 살자고 후배 가수 힘들게 하고 선배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.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송가인님 저희 노래도 피처링 부탁드립니다. 라고 아이디 국방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송가인 씨 노래 가사 들어보면 썩을 로마라는 가사가 나오던데 이 썩을 로마 MC몽에게 썩을 로마 어찌 보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? 제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